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곱 가지 하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주변에 찾아온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전부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전부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 위에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는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마태복음으로부터 정리를 하면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정교하게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뒤죽박죽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퍼즐을 맞춰놓은 같이 너무나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그 일곱 가지 하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 밑에 와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유일하게 하신 최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찾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왜 여자라고 부르십니까? 어머니라고 부르셔야죠. 그런데 성경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온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곁에 마리아 곁에 서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남지간입니다. 그런데 이 남남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육신의 어머니를 이 사랑하는 제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을 모자지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한 가지를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일곱 가지 사건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의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오직 진리는 그분밖에 계시지 않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오늘 고백하시는 이 일곱 가지 전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받을 때에 반드시 이 시대의 여러분은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가시가 아닙니다. 손가락마디만한 이런 가시 잘 부르지도 않습니다. 무수한 수십 개의 가시가 박힌 그 가시를 주님 머리에 강제적으로 씌웠습니다. 내리 눌렀습니다. 온몸에 피가 범벅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신 우리 예수님은 눈을 떠실 수도 없습니다. 주먹으로 사람들이 얼굴을 때려서 얼굴에 퉁퉁 부으셨습니다. 입에는
입술이 터져서 피가 말라버렸습니다. 덩어리는 수십 대의 채찍으로 때려서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나 짐승의 뼈조각으로 만든 낚시바늘 같은 것들이 달려있습니다.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 깊이 파고들어가는 이러한 물체로 인해서 낚시바늘 같은 것들이 살점을 뜯어냅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혀버렸습니다. 33세 청년 예수님의 몸은 밑으로 쓸려 내려갑니다. 이 고통 가운데 계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절규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오늘 고백하시는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이 고백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전에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이 말씀은 이 사랑이라는 말씀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주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너희도 사랑 가운데 있어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 아가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와서 저 죄인된 저 사람들에서 내 몸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보내실 때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어디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이 있고 난 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서 죄사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죄인된 저들을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나는 몸을 버렸습니다. 저들의 죄값을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순서적으로는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곧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보는 한 번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바로 그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직접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그분이 바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생명의 길이며 그분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그분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사건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이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누구를 증언합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을 누가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을 받았던 사도들이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구원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오늘 하나님께 다음 같은 기도하셨던 내용은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는 이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해달라 말은 주여 죄를 기억하지 마시옵시고 죄를 완전히 지워주시옵소서 내가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 갚았습니다 내 몸으로 십자가에 드렸으니 이 죄값을 내가 대신 치루었으니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여기서 변호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변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알고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죄까지도 가려주어 버리십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가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몸부리신 것 우리 죄인 된 나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여러분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전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양옆에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십자가는 한결같은 강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편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한 강도가 예수님께 다음 같은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한 강도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 들어있습니까? 예수여 이 말은 예수라고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시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 강도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구원이시여 당신의 나라 저 천국에 임하실 때에 나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 속에는 이 한 강도의 회개가 있고 이 강도가 주님을 영접했으며 그런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자신도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여기에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오늘 일곱 가지 사건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일어난 주님이 말씀하신 일곱 가지 사건 가운데는 첫 번째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버리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값을 우리 주님이 치루신 이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는 한 강도의 이 영혼 구원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도 한 영혼에 대한 이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꿈은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한 영혼에 대한 비전을 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아도 항상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을 영혼 구원을 시켜야 되는 오늘 주님의 그 심장,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구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오늘 주님이 오늘 하신 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그리고 흘리신 그 피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을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내가 몸을 버리고 이들의 죄값을 내가 몸으로 대신 하나님 앞에 이 죄값을 치고 싸우네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내가 오늘 주님 말씀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가 바로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 두 사람의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주변에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신 처음이자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여자여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자여 이 말은 원어 헬라에는 귀인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귀부인이라는 것입니다. 귀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말씀하는 어머니란 말은 메테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메테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헬라에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의 가정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명의 아들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6절에 보게 되면 딸들이 있었다고 기록됩니다. 딸들이란 이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 속에는 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딸들이 태어났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십자가 밑에 와 있는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혼자 내버려 두면 누가 봉양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했다. 별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었고 여러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처녀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이들은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 형제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그 형제들의 얼굴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흔히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애지중지하는 그 아버지 요셉과 그 마리아의 모습을 평소에 보았던 요셉의 이 자녀들은 늘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그 형제들은 그 자식들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이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7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 오늘 마리아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와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둘러앉아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신 말씀이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왜 십자가 밑에 와 있는 마리아와 남남인 이 관계에서 그 사도 요한과 가족관계를 만들어 주십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필이면 처절한 이 고통 속에서 이제 곧 운명하실 우리 주님이 평소에 이 사랑하는 제자는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시길래 오늘 주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한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면서 바로 일어난 다섯 번째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 이 신성한 성품, 이 신성이란 말은 헬라어 원어에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데오스. 이 데오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이란 뜻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덕망 있는 자가 되라, 덕을 가지라. 그런데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유에는 덕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덕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랑을 더하라는 아가페입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남남인 이 끝까지 십자가 현장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남남 관계를 가족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향한 모든 성들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남은 관계를 그렇게 가족 관계로 만들어주는 것은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내 자녀이며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남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몸부림했어.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사했고 나는 너희들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고 한 영혼을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는 가족같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찢어질 때 다 찢어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족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항상 가족입니다. 오늘 이것을 성도 간에 분열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항상 사랑을 더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받기도 또 많은 힘을 가지기도 많은 지혜를 가지기도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그리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같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평안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